오늘은 좀 네, 오랜만에 그 제가 커피 타는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그 보여줬는데 그 오랜만에 가끔씩 티도 타요. 네. 약간 그 커피나 티를 타는 이유가 약간 좀 마음 수양 그런 거를 위해서 타긴 하는데 요렇게 조그만 그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우롱티거든요. 이제 여기다가 요 밑에는 이거 바닥 그 뭐냐 이렇게 탁 올리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닫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따르면요 일단은 다 채워보진 않을게요. 왜냐면 두 잔을 탈 거라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쑥쑥 자라요. 이게 펴지면서 쑥쑥 자라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몇 분 남겨두고 일단 올려서 보여줄게요. 아유. 자, 그러면 이제 몇 분 기다리고 올게요. 지금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좀 넣었는데 지금 여기 되게 꽉 차 보이는 이유는 제가 두 잔치를 채웠어요. 저는 방송 중에 커피나 차를 두 잔을 마시거든요. 방송 중에 그 마시는데 일단은 지금 물을 채운 상태에서 지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났어요. 지금 이게 조금씩 자라고 있죠. 처음에 제가 아까 보여줬던 요 약간 씨알 약간 그 통후추알 정도의 크기에서 이게 딱 물에 딱 불려주면 그 미역 줄기처럼요 되게 자라게 돼요. 그래서 지금 한 이 정도 됐고 이제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이따가 조금 지나면 진짜 완전 쑥쑥 자라거든요. 그 최대한 우려낼 수 있을 때까지 우려낸 다음에 저는 되게 진하게 마시는 편이라서 보통 저는 이제 방송할 때 그 차를 두 잔에서 아니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를 타서 마시니까 커피 아니면 차를 그래서 주로 밤 시간에 마셔요. 어쩌다 보니 낮에는 잘 안 마시는데 좀 낮에도 좀 마셔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있어요. 낮에 작업할 때도 피곤하면요. 아마 지금은 제가 방송 중에는 안 할 것 같고 나중에 녹화로 그거는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집에 쌍화차가 있거든요. 이 쌍화차를 좀 어떻게 그 마셔볼까 솔직히 쌍화차는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계획 중에 있어요. 지금 색깔이 이제 한 이쯤 뵀거든요. 이제 요 안에 그 잎이 지금 다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기지개를 폈죠. 그래서 이제 요 밑에가 그 물이 뚫려 있어요. 이거 내려오는 걸 차마 지금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받쳐져 있는 게 없어서 이거를 여기서 내려볼까 아니면 조금 더 우려볼까 지금 아직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잎이 조금 내려왔죠. 거의 가라앉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려졌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두 잔에다 나눠보도록 하겠어요. 막 물 쪼르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죠. 네. 이거를 어떻게 내리냐면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내렸죠. 네, 다 내린 거 이거 잎인데 여기서 이 무게중심을 이렇게 탁 올리면 여기 장치가 있어요. 그 막아주던 장치가 이 압력으로 딱 열려서 그래서 평소에는 다시 이렇게 들면 네, 막혀요.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
이거는 조금 이따가 치우기로 하고. 그래서 두 잔을 좀 따라놨어요. 두 잔을 따라놓고 방송 전에 두 잔을 마시니까.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게 거기에 좋대요. 그 목에 가래 걸려 있을 때, 그때 그 그러니까 가래가 좀 잦은 사람한테 이게 좋다고, 뜨거운 차가 좋다고.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집에 있을 때 뜨거운 차 자주 마셔야 되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뭐 그 전부터 마시긴 했는데, 사실 저는 그 원래 이게 계속 목이 말을 많이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제가 말을 하는 비중이 많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시는 그 비율을 좀 많이 계속 목을 계속 축여줘야 돼요. 그래서 아무래도 차를 이제 타서 마시는데 한 잔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. 방송 초기에는 한 잔을 따라 썼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말고 한 잔이 더 있거든요. 네,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좀 후반까지 보면 네, 요커까지 등장을 하는 네, 이런 그 그래서 두 잔을 내려서 마시는데, 커피를 내릴 때도 있고 제가 그냥 차를 내릴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시는 편이에요. 그래서 요즘 같이 좀 가래 이런 침 가래 이런 거 되게 민감할 때 그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제 직방인 건 생강차긴 한데 제가 생강을 안 좋아해요. 생강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근데 생강차는 진짜 나도 못 마실 것 같아.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환절기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그 따뜻한 차 자주 드셨으면 좋겠어요.